자, 정석윤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저희가 풍력 좋다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풍력주 순환매 다음 타자.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삼강 M&T, 두산중공업 엄청나게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많이 그 상승하지 않은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CS 베어링. 네, 요것도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 구조나 이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시스 베어링이죠.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베어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풍력을 보시게 되면 몸통 타워가 있고 이제 날개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연결고리 같은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된 그 풍력 발전기를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날개도 크고 몸통도 크고 이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베어링도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게를 잘 견뎌야 되고요.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이제 풍력 힘을 이제 견뎌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풍력 타워가 다 안 돌아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품적인 측면에서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S 베어링, CS 윈드랑 비슷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CS 윈드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사실상 직접적인 뭐 매출이 CS 윈드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연결성 자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어링을 주력으로 생산을 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풍력이 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이 베어링 쪽이 이제 약품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실적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 회사의 이제 단점 중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 GE 쪽으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S 윈드 쪽으로 많이 또 이제 가게 자회사긴 하지만 해외 쪽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쪽으로 거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 단일 리스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너무 매출 비중이 큰 거 아니냐. 실제로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제 풍력 그 발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풍력 쪽에서 그 전체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체 이제 그 생산하는 그 규모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꽤나 큰 규모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리스크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른 회사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멘스라든지 뭐 베스타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출 규모를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단일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 점점 갈수록 이제 다른 쪽으로 매출 비중이 커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베트남 쪽에다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 지금 공장이 있지만은 베트남 쪽에는 국내 대비해서 한 2.5배 규모의 공장을 현재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하반기에 추가 투자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베어링 쪽에서는 네, GE 쪽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매출 비중 계속 많이 늘어날 거고 제품 출하량도 많이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성장을 하면 성장할수록 이 CS 베어링도 같이 실적 성장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최근에 지금 오늘 저 편입을 하는 거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오늘도 일단 좀 크게 상승을 하면 11%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그 조금 아래쪽에 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이게 뭐 한 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밴드는 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 이제 매수하는 걸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이 직전 고점 신고가 뚫는 걸 가정을 하고 한 2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큰 시세를 뽑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2만 800원 하단의 부근은 2만 800원 쪽을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대응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종가가 이제 24,050원인 CS 베어링 매수가 내일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조금 아래쪽에서 내려올 대로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